안녕 여러분, 다부예요. 오랜만에 또 분칠 좀 이렇게 드디어 봄맞이 룩북을 준비했거든요. 다들 난리 났더라고. 왜 봄옷을 안 해주냐, 봄 룩북 기다리고 있다, 오전 반차를 내고 짜르란. 아직 살짝 춥기는 한데 마음은 지금 너무 봄이야. 겨울에 이제 두꺼운 옷들을 좀 벗어 제끼고 봄 옷들을 좀 소개할 건데요. 벌써 막 신이 나. 확실히 예쁜 옷을 입으니까 어쩔 수 없나 봐. 자부의 자랑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반원 아뜰리에와 함께합니다. 가성비도 너무 좋지만 캐주얼한 스타일의 옷들이 많이 나오는 브랜드인데 30대 훌쩍 넘은 점주마들이 입기에도 너무 과하지가 않고 또 어떻게 코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출근룩, 때로는 뭐 나들이룩, 다양하게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 너무 큰 장점이지. 자부하면 이벤트 아니겠어? 엄청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짠! 첫 번째 제가 소개할 룩은 우리 자랑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출근 룩부터 준비를 해봤어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가벼운 이런 니트 가디건 하나 딱 입어주고 여기에 와이드한 데님 팬츠를 입은 다음에 전 더비를 신고 귀여운 미니백을 딱 이렇게 들어줬어요. 입었을 때부터 그냥 나는 봄이다. 이런 디테일들? 이 뒷처리 하나만으로도 심심하지가 않다는 거지. 가까이서 보면 살짝 뽕뽕뽕뽕 구멍이 나 있거든요. 지금 저는 안에 속옷만 입었거든요. 근데 막 너무 야한 느낌 없고 블랙 속옷을 입으면 아주 살짝의 시스루?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제 나시 하나 입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날씬해 보여. 자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였죠? 날씬해 보이는 거. 품이 살짝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566분들도 입으실 수 있긴 한데 제가 팔뚝살이 살짝 있는 편이잖아요. 저한테 아주 살짝 이렇게 여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리면 오히려 더 날씬해 보여. 내 팔뚝살이 완전 가려지는 그런 기분? 기장감도 바지 살짝 위로 떨어져요. 이런 기장감 너무 좋아하잖아. 바지 안에 굳이 넣지 않아도 딱 떨어지는 그런 기장감. 가디건에 데님에 힐에 크로스백. 이거 너무 출근 룩이지. 이 바지는 제가 입은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인데 너무 딱 맞지 않고 살짝 여유 있게 맞거든요. 와이드한 핏으로 뚝 떨어지는데 이 데님 자체가 되게 가벼워요. 두꺼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가벼운 데다가 스판도 있어요. 엄마들 너무너무 선호하는 그런 청바지. 포켓도 넓게 빠져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네. 여름까지도 쭉 뽕 뺄 수 있는 그런 팬츠. 제가 힐을 신었을 때 바닥이 안 끌리거든요. 와이드 팬츠인데 너무 뚱뚱해 보이거나 퍼지는 느낌이 없이 딱 예쁜 적당한 와이드 팬츠. 여기 뭐 너무 잘하지. 첫 번째 룩부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그냥 오늘 출근하면 되겠다. 약간 단정하면서도 조금 사랑스러운데 구멍이 살짝 뽕뽕뽕 나 있어. 섹시한 느낌까지. 짠! 오늘은 월차 내고 노는 날 나들이 룩을 준비해봤어요. 남들은 한강이나 어디나 봄 소풍 떠날 때 나는 어린이대공원 꾸안꾸 느낌의 패션으로다가 엄마가 아닌 척 이모인 척 하는 룩을 입어봤거든요. 스웨트셔츠에다가 베이지 컬러의 코튼 팬츠를 입고 여기에 흰 양말에 블루 가제를 신어줬어요. 이게 지금 나염이 아니라 자수예요. 퀄리티 어떡할 거야. 너무 포인트가 되고 예쁘지 않아요? 네, 스웨트셔츠는 이 가운데 무늬가 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다른데 이 제품은 핏부터 여기 자수까지도 굉장히 고급진 아주 내 스타일. 스웨트셔츠를 많이 입어본 사람은 알아요. 이 핏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깨 떨어지는 핏부터 품부터 기장감. 이 미묘한 차이가 이 스타일을 결정하거든요. 이건 아주 핏감이 왔다야 왔다. 여기 통은 굉장히 여유 있어요. 그래서 66 반 언니들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고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기장감. 이 밑에가 살짝 시보리가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허벌렁한 게 아니라 이 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지로 딱 떨어지거든요. 요
요런 핏의 아이들은 긴바지, 치마, 반바지 다 너무 잘 어울려. 이거 우리 자랑이들 엄마들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아침에 막 바빠 등원하러 가는데 스웨트셔츠 하나 좀 예쁜 거 다 걸치고 가는 거예요. 더 더워지기 전에 당장 겟겟겟 해도 되는, 이제 마스크도 해제하니까 안경 써도 되잖아요. 이건 아주 예전부터 제가 애정하는 젠틀몬스터 안경이고, 아이 빛이 너무 웃기네. 이게 되게 예쁜데. 이제 드디어 마스크 해제가 되니까 내 안경들이 빛을 발할 것 같은 이 안경 포인트만으로도 저 사람이 아줌마인지 미스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이제 신나게 막 노는 거지. 이 바지는 진짜 너무 편하다. 제가 스몰 사이즈 입었는데 굉장히 여유 있게 맞거든요. 그 길이가 짧지가 않아. 약간 3.5부 정도? 우리 또 엄마들 너무 짧은 기장감 부담스러워. 무릎까지 오는 버뮤다 느낌은 또 아니고, 또 너무 짧은 핫팬츠 느낌은 아니야. 그래서 무난하게 너무 자주 손이 갈 것 같은, 이렇게 가운데 턱이 또 잡혀 있어가지고 단정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통이 좀 넓은 편이에요. 꼼수, 허벅지가 좀 얇아 보이려면 바지 통이 살짝 여유 있는 애를 입어주면 상대적으로다가 내 허벅지가 살짝 얇아 보인다는. 예쁘네. 진짜 원을 쳐내고 놀러 가고 싶다. 모닝이도 요즘에 미술학원 가느라 너무 바빠요. 언제 놀러 가나. 옷이라도 예쁘게 입으니까 기분이 좋네. 짠! 또 여기가 바시티 맛집. 바시티 자켓 인기가 진짜 많았잖아요. 올 봄에도 바시티 자켓 엄청 많이 입을 거예요. 블랙 컬러의 바시티인데 보면은 살짝 얇은 코듀로이거든요. 너무 덥지 않을까? 입어보니까 점퍼식으로 되어 있고 좀 얇은 느낌이에요. 프린팅이 너무 귀여운 러블러브 티셔츠에다가 아이보리 컬러의 팬츠를 입어주고 블랙 바시티를 입어줬어요. 깔맞춤 좋아하니까 이런 레드 컬러의 포인트백을 딱 해주니까 뭐랄까 친구 만나러 브런치 카페 가는 점줌마. 아가씨가 될 순 없잖아요. 점줌마라도 돼봐야지. 포인트 되는 컬러들에다가 너무 튀지 않게끔 싹 잡아주는 블랙 바시티를 입으니까 조금 유행에 민감하면서도 옷 좀 입을 줄 아는 아줌마. 너무 괜찮은데? 여기 운동화 신으면 캐주얼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더비를 신어주니까 뭔가 좀 여유 있어 보이는, 이렇게 카라 부분에 띠 처리가 돼 있거든요. 이런 포인트가 너무 좋아. 뭔가 좀 캐주얼한 느낌이 딱 나면 요런 두 줄 포인트. 여기는 코듀로이인데 여기는 또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핏이 너무 귀여운 느낌. 요 밑단도 이렇게 띠 처리가 되어 있어. 젊은 자랑이들도 그렇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런 유행하는 바시티 요런 거 우리 30대, 40대, 50대 언니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요 하나만 걸쳐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스타일이 영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밝아 보이고. 제가 입은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거든요. 이게 SM이 나오기 때문에 55분들은 스몰, 66분들은 M을 입어주면 될 것 같아. 어깨 라인도 이렇게 루즈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딱 어깨 핏이 잡혀 있어서 여기에 저는 딱 붙는 청바지 너무 예쁘고 와이드 팬츠도 예쁘고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근데 요 티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 러브러브러브 전우님 러브러브러브 요새 날 좀 피하는 것 같더라고. 안에 러브러브러브라고 폰트가 되어 있거든요.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티셔츠고 괜찮죠? 역시 바시티 맛집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무난하게 바시티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초이스 초이스. 이 팬츠는 작년 가을인가? 그때부터 꾸준히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만지면 엄청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인데 제가 스몰을 입었는데 엄청 딱 맞아요. 그러니까 5호 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M을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 골반이 꽉 꼈거든요. 한치수 업해서 입어도 괜찮고 제가 예전에 소개하고 나서 바지 샀다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다 너무 괜찮대. 심지어 제 친구는 깔별로 막 사더라고요. 주말에 한번 이렇게 친구들 만나러 나가야 될 것 같아. 약간 힙한 힙줌마처럼. 이것도 마음에 드네. 나는 아직도 흰마르다. 좀 더 힙한 스타일과 감성을 찾는 우리 자랑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이 제품이 지금 완전 베스트셀러래요. 이유를 알겠네. 그냥 힙해지네. 젊은이들한테 가도 그렇게 막 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힙한 스타일의 블루종 점퍼를 입어봤어요. 그냥 화이트 컬러의 반팔 티셔츠를 입어줬고요. 여기에 와이드한 청바지를 입고 크롭 점퍼를 걸쳐줬어요. 오늘 집에 못 들어와. 나 약간 저기 멀리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완전 크롭 기장이거든요. 바지 위로 떨어지는 크롭한 기장인데 입었을 때 좀 더 힙해지는 그런 느낌? 여기에 저는 심심하니까 운동화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줬고요. 약간 부족해? 또 액세서리 해줘야죠. 이렇게 짠! 짠! 요즘 또 요런 라인의 선글라스 많이 하잖아요. 저는 요거 빈티지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딱 선글라스 하나 껴주면 힙줌만은 힙줌만. 춤은 너무 Y2K야. 바시티 같이 캐주얼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블루종을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어깨부터 소매까지 촥 연결돼서 떨어지는 그런 핏이거든요. 요런 데 볼륨감이 느껴져. 이 사틴 재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지. 여기에 약간 플레어나 볼륨감 있는 스커트랑 매치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 라인이 너무 예쁘다. 사이즈는 원 사이즈인데 소매통 부분이 굉장히 여유 있거든요. 66이신 분들도 충분히 입을 수가 있고 잠그지 않고 오픈해서 입 도 예쁘기 때문에 네이비 컬러의 베이지 조합 말모 너무 예쁘지. 같이 입은 바지는 아까도 소개했던 너무너무 편하고 예쁜 바지. 여기 운동화 신어도 그렇게 끌리지 않고 예쁘죠. 허리부터가 좀 여유 있게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들 이거 무조건 사세요. 너무 편하다. 봄에는 또 블루종 같은 스타일 많이 입잖아요. 이게 잘못 입으면 너무 공장장님 같을 수도 있고 뭔가 핏이 어정쩡해가지고 부해 보이거나. 얘는 여기 떨어진 라인들도 너무 예쁘고 잠가 했을 때도 이렇게 진짜 가볍게 툭 걸치기 좋을 만한. 나는 크롭 너무 좋아해요. 요런 애들은 다리를 상대적으로 너무 길어 보이게 하기 때문에 또 좀 가벼운 느낌이 들잖아요. 봄에는 가볍게 걸쳐줘야지. 어느새 오늘 여러 개 나오네. 굿굿. 자부가 또 트위드를 빼먹으면 너무 섭하니까 아이보리 컬러의 트위드 자켓에다가 블랙 슬랙스 반바지를 입었고요. 여기에 컬러감이 있는 양말에다가 화이트 로퍼까지 신어줬어요. 트위드 자켓은 또 봄에 필수잖아요. 이미 내 장롱에는 트위드 자켓이 많이 있긴 하지만 계속 들이게 되네. 카라로 되어 있고 띠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되게 포인트가 되면서 심심하지 않은 느낌이라서 예쁘더라고요. 아이보리 컬러의 러브 티셔츠거든요. 잘 보면 러브가 써있어. 보여요? 요 밴딩? 이게 뭐라고 또 되게 캐주얼해지는 느낌이란 말이죠. 여기에 그냥 청바지나 반바지 같은 거 편하게 입기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어깨가 살짝 이렇게 루즈하게 떨어지고 전체적인 핏도 좀 루즈해요. 566 충분히 입을 수 있다. 이 단추도 자켓이랑 같은 소재로 만들었거든요. 요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옷이 훨씬 예뻐 보이는, 좀 비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제가 입은 슬랙스는 우선 너무 편해. 이게 스몰인데 얘도 살짝 여유 있거든요. 이렇게 앞에 턱이 잡혀 있어요. 단정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 다 잡을 수 있는 제품이고 여름에는 여기에 약간 쪼리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신어도 되게 예쁘거든요. 아주 편하고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 전체적으로 너무 단정해 보일까봐 제가 컬러 있는 양말을 신은 거거든요. 봄 맞이 개나리 색깔. 오늘 손톱도 좀 컬러컬러하네. 직장인 자랑이들부터 우리 점준마 애기 엄마 자랑이들까지 요즘 저도 매일 출근을 하니까 출근룩이 고민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너무 또 막 단정하게 입긴 싫어. 그렇다고 너무 튀기는 조금 그렇고 요런 버뮤다 팬츠에다가 양말 포인트 주고 로퍼 신어주면 센스 있는 과장님, 팀장님, 실장님 나이가 있어도 요런 룩을 입어주면 너무 예쁘다 고 말입니다. 너무 이쁜데? 이번 룩은 또 캐주얼하게 한번 입어봤어요. 그 테니스 잘 치게 생긴 그런 느낌의 옷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나왔어요. 블루 포인트가 되는 시원한 느낌의 카라 티셔츠에다가 화이트 팬츠를 입고 흰 양말에 운동화를 신어준 다음에 볼캡 하나 또 써줬어요. 또 레드가 포인트야. 이렇게 블루 앤 레드. 컬러부터 우선 너무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약간 쨍한 블루 컬러거든요. 블루랑 얘는 완전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아이보리? 크림 아이보리 컬러여가지고 고급스러워 보이네. 사이즈도 굉장히 루즈해요. 그냥 빼놓고 바지에다가 편하게 입어도 괜찮고 저처럼 그렇게 너입해가지고 반바지랑 입기에도 너무너무 괜찮네. 이번에 또 구매한 블루 가방 포인트로 들어줬고요. 약간 활동적인 그런 여성 같지 않아요?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누구나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또 제 자랑이들 중에는 굉장히 젊은 10대, 20대에 좀 영한 귀여운
귀여운 그런 자랑이들은 이런 거 입어주면 그냥 이쁘지, 뭘 입어도 이쁘지. 나의 언니 자랑이들도 이렇게 입어주면 이거 다섯 살은 어려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입으니까 이 바지가 허리를 좀 잘록해 보이게 해주네. 컬러 포인트만 딱 되어 있고 무난하게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오늘 해도 좀 따사로운데 집 앞 산책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나가면 되지 뭐. 사이즈는 566분들 다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소매 부분만 살짝 타이트 하거든요.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으면 확실히 좀 영해 보여. 중요하죠, 영한 거. 여기에 그냥 청바지를 입어도 예쁘고요. 좀 편하게 짧은 테리 팬츠나 핫팬츠 같은 거에다가 놀러 갈 때 이렇게 입고 가면 너무 괜찮잖아. 봄나들이 이런 느낌. 제가 많은 옷들을 소개하고 또 이벤트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캐주얼한 룩이 인기가 확실히 많더라고. 부담스럽지 않고 딱 좋네. 골프나 테니스 딱 치러 가면 좋겠구만. 배운 적도 없는데 이 컬러만 봐도 드디어 겨울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오늘 룩북도 좀 재미나게 보셨나요? 겨울이 지났으니까 옷도 막 소개하고 싶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 자랑이들이 그러더라고. 눈에 피로가 느껴진다고. 근데 또 이렇게 옷을 입고 소개하니까 기분은 너무 좋네. 특히 이번 룩북에는 제가 대단한 이벤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랑이들이 너무너무 환호해 주시는 다 줄 거야 이벤트. 우우. 오늘 제가 총 6가지의 룩을 입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룩을 선택해 주시고 댓글로 이번 나의 첫 나들이 계획. 이제 진짜 정말 겨울이 지나가고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약간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냥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아 근데 또 마스크 없는 삶을 좀 상상할 순 없는데 마스크 덕분에 또 우리 엄마들 얼마나 좋았어요. 어쨌든 나는 이걸 입고 어디에 놀러 갈 거야 이렇게 좀 자랑을 남겨주시면 총 6분을 뽑아서 몽땅몽땅 전부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세일 기간이라고 하니까 얼른 가봐. 당장 달려가봐.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상 더보기를 참고해주시고요. 오전 반차가 거의 끝나가네요. 저는 다시 직장인의 삶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날씨 너무 좋다. 이대로 떠나고 싶어. 사무실 말고.